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4페이지 급수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자, 급수 설비라는 것은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수 설비 개념이 됩니다. 뭐이 파트는 거의 두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보시면 페이지 374페이지 하단에 수질 개념에 물의 경도 개념이 나옵니다. 자, 물 속에는 보통 순수한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나 뭐 마그네슘 또는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용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양을 칼슘으로 CaCO3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생수를 사 보시면 먹는 물 생수를 사 보시면 뒤에 깨알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함유량이거든. 그런 것을 탄산칼슘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을 물의 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단위는 측정 단위는 ppm,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율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pm으로 측정하는데 경도는 이제 측정 단위는 ppm으로 합니다. 측정 단위는 parts per million, ppm 단위로 적용해. 이거 같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책에 보시면 현재 나오고 있는 거 있죠? 370 5페이지부터 376, 77 보면 나오죠? 78, 79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측정 단위, 그래서 미리그램 퍼리터 이거 같은 거예요. 1리터 몇 미리그램이냐? 이것이 100만 분율이에요. 100만 분에 얼마 포함됐느냐? 이걸로 나타내고 있는 건 100만 분율 개념이 됩니다. 이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 그러면 이 탄산칼슘 함유량으로 한산 표시를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겠대 겁니다. 경도를. 그랬을 때 보통 그걸 나누면 물을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 물을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누시다. 그래서 연수, 적수, 경수, 극연수 해놨죠. 그러면 극연수가 거의 0에 가까운 거고요. 0 가까워. 그리고 연수, 적수, 경수 이렇게 물을 경도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제로에 가깝고 이거는 크죠. 그럼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높은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도가 높은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은 뭐 이런 연수나 이런 경수 정도 언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연수는 경도가 낮은 물인데 보통 90pm 이하의 물로서 비누 용해가 잘 돼요. 거품이 잘 나요.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감게 되면 뭐 거품이 잘 나고 때가 잘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이기 때문에 비누 용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아도 뭐 때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연수의 개념이 바로 보일러용이나 세탁, 세탁용이나 보일러용수로 이 연수를 써야 돼요. 세탁용하고 이런 보일러용수, 이 보일러용수는 이 연수가 적합합니다. 근데 이제 경수는 경도가 높은 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누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탁용으로 쓰면 때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볼레에 사용하면 이 스케일 물때가 형성돼서 볼레의 전혀 효율이 떨어져요. 열을 잘못 전해. 그러니까 볼러가 열심히 가도 계속 가도 볼러 가열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볼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러에는 될수 있는 연수를 사용해 주는 게 적합하지 경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물의 수질 기준 파트가 뭐 시험에 몇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을 그거에다 갖다 놨습니다. 뭐 지금까지 시험은 378페이지 5번에 10mg의 무제 가난 기준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추게 출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구석구석. 그래서 전체를 거기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5번의 심미적 영양물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입니다. 인간의 오감, 만만까지 아니고 시각도 있고 이제 오감에 의해서 물을 나타낸 게 심미적 영양에 관한 물질입니다. 이 파트만 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구석구석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알아두는데 뭐 지금 뭐이뭐 입문 이 과정에서 기초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이제 정수법 물을 알맞게 만드는 것이 정수법이죠. 알맞게 물을 만드는 방법이 정수법이에요. 뭐 이거는 뭐한번딱 시험에 출제했었습니다. 5회 때. 그리고 나서는 뭐 종합문제 뭐 지문 정도 쓸수 있는 것이고 뭐 별도로는 잘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침전법 물보다 무거운 놈을 가라앉힌 게 침전이죠. 그리고 여과는 거르는 거고요. 그리고 폭기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거나 아니면 공기 속에 물을 불어넣는 게 폭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균은 이제 미생물을 죽여야 되겠죠. 이게 멸균법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뭐 381페이지 이런 거는 뭐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383페이지 뭐 필요급수 압력이 나와요. 필요급수 압력을 보시면 사실 적정한 압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구가 작동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세정 밸브는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를 세정 밸브 이렇게 칭합니다.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라고도 칭합니다. 세정 밸브 또는 플러시 밸브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페이지 516, 517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516이나 51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많죠. 이것이 세정 밸브에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 또 세정 밸브라고도 칭하고 또는 플러시 밸브라고 해요. 플러시 밸브. 이거는 0.1메가파스칼만큼의 압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0.1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로는 100입니다. 100킬로파스칼 개념이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면기하고 같죠. 욕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싱크 가정용하고 같습니다. 0.055메가파스칼입니다. 55킬로파스칼 되겠죠. 그리고 샤워기가 0.07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압력이 작동돼야지 이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압력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샤워기에 0.07메가파스칼 수압이 필요한데 70킬로파스칼 수압이 필요한데 이 압력이 수압이 작으면요. 샤워기가 물을 분사를 안 해. 그냥 물이 졸졸졸 수도꼭지에 흐르는 것처럼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급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간략히 알아둡시다. 자, 이 건물의 급수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급수 방식은 네 가지.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 자,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것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고가 탱크라고도 하고 물 탱크니까 수조죠. 고가 탱크 방식이고 옥상에다 물 탱크 설치해서 밑으로 공급해 주는 고가 탱크 방식이고요. 그리고 압력 탱크. 이것은 뭐 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데 공급하는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에서 이네 가지의 직송 방식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 급수 방식 개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급수 방식이 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직접 공급해 주는 게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 바로 상수도죠. 네. 그래서 수도 본관에 압력으로 급수해 주는 게 압력으로 상향 급수하는 거예요. 상향 공급에 급수하는 것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저수조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양수 펌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 직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을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이 수도 직결입니다. 그 반면에 이 수도 직결 방식은 물탱크를 사용 안 하니까 단수가 되면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정전일 때는 양수 펌프로 가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 물탱크를, 이겁니다. 보통 고가 탱크 방식 개념은 이거죠. 그러면 이 수도 본관에 상수도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수조에 저장을 합니다. 지하 저수조에 저장을 하면 이걸 양수 펌프로 풀리는 거예요. 양수 펌프로 옥상에다가 풀려요. 고가 탱크에다가 풀립니다. 이 고가 탱크에다가 물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 물을 갖다가 급수화를 통해서 하향 급수하는 방식에 이렇게 내려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가 수조 방식은 고가 탱크 방식은 여기 이제 수전 위생기구가 있는 거죠. 수전 위생기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고가 탱크에서 하향 급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방식은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 이어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수전에서는 이 수도만큼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만약 25m였다, 높이가. 그럼 곱하기 0.01을 하면 0.25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만큼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에요. 수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정하다 이 뜻입니다. 자, 하층하고 상층이 수압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쯤입니다. 그럼 여기는 수압 크고요. 여기는 수압 작거든요. 이건 편차가 생길 수가 있네. 수압이 일정한 방이에요. 근데 수조가 두 개나 돼버리죠. 그러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물은 정체되면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조가 많으면 저장하죠. 오염되기 쉽고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 탱크 방식은 그러면 수도 본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저수조에 저장을 하겠죠. 저수조에 저장하는데 이 저수조의 물을 펌프로 압력 수조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압력 탱크에다 공급을 해서 이렇게 상향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상향 급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향 급수 이거죠. 한번 냈고 하향으로 해서 그리고 압력 탱크가 압력에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압력 탱크가 제작비가 비쌉니다. 이 측면 가지고 냈습니다. 그 압력 탱크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국부적인 고압을 필요할 때, 그러면 경기장이나 체육관, 근데 수영장에 물 채운다 이겁니다. 그거는 압력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압 변동이 가장 큰 것이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저수조가 있을 때이 저수조 물을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해 주는 거예요. 부스 펌프로 상향 급수해 주는 방식이 펌프 직송 방식, 부스터 방식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부스터 방식.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어 보니까 이 펌프 직송 방식 형태를 현재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또는 뭐 줄여서 부스터 방식 또는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389페이지 정속 방식이 있고 변속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정속 방식은 펌프에 여러 대 설치해서 부하량에 따라 펌프의 가동 대수를 제하는 방식이 정속입니다. 여러 대 설치해서 병렬로 배치해야 됩니다.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속 방식이고, 변속 방식은 펌프를 한대 설치해서 펌프 회전수를 조절해서 우리가 부하량의 가감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변속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급수는 뭐 이번 과정에 이렇게 요 정도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09페이지 보면 급탕 설비가 나오네. 급탕.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급탕입니다. 급탕. 그러면 급탕 설비는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관련된 설비를 전부 다 급탕 설비 이렇게 칭합니다. 급탕.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가열하려고 한 보일러도 필요하고, 그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저탕조고, 뭐 예를 들어서 온도를 자동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서머스탯이 필요할 것이고, 뭐 그리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급탕 설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 408페이지 물의 팽창과 수축. 물은 끓이면 팽창될 수밖에 없죠. 부피가 팽창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전기가 되면 더 많이 팽창해. 4.3%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다. 그럼 이런 물의 팽창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물의 부피에 대한 팽창에 대한 이상압력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 탱크하고 팽창관이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서. 그리고 열량에 어떤 물질 1kg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보통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과거에는 이걸 썼었죠. 물의 비열이 1kcal 이걸 썼었었네. 킬로그램 도시 이걸 썼는데, 지금 현재는 SI 단위에서는 이걸 쓰는 거죠. 약 4.2kJ per kg K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이 SI 단위에서는 이걸 쓰게 되는 겁니다. 물의 비열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실 때 페이지 413페이지 급탕 방식 있죠? 개별식이 있고 중앙식 개념이 있습니다. 415페이지 중앙식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별식하고 중앙식, 개별식은 각자 내 건물에 내가 떼서 쓰는 개별식이죠? 개별식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온수기가 있고, 이걸 뭐 즉시 탕비기라고도 합니다. 즉시 탕비기. 그 배관 일부분을 직접 가스나 전기로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저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아파트, 개별식 보일러를 하면 우리가 급탕 물 데워서 쓰겠다. 아니면 쉽게 저거 뭐 주택 욕조 같은 데 있죠? 단독주택.
아니면 물 쓰는 거 있죠? 뭐 우리가 싱크대 물 공급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오르면 이제 미용실이나 이발소 갔을 때 머리 감겨주는 물, 이것이 바로 순간온수기 적시타임. 배관 1분 직접 가열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간온수기입니다. 그런데 순간온수기는 가열해야지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 전에는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찬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급탕전을 열어야지만 가스가 공급돼서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급탕전 열어 물을 뺐을 때만 가스 공급 데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면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물은 높은 온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60에서 70도씨 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 온수기가 있고 저탕형 탕비기가 있습니다. 자, 저탕형 탕비기는 탕비기인 동시에 저탕조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저탕형 탕비기.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는 자, 일시에 다량의 온수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뭐 기숙사나 이런 데, 여관 이런 데 쓰는 게 저탕형. 그러면 탕비기, 물 데우는 탕비기인 동시에 저탕조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게 저탕형 탕비기예요. 근데 저탕조에서 데움 동시에 저장까지 한다는 거죠, 탕비기는. 그래서 저탕조에 저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자동 온도 조절기 서머스탯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15배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전기 속에 물을, 자, 전기 속에, 아니, 물 속에 전기를 기수 혼합식. 전기하고 물하고 혼합한다.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갑니다. 여기 물이 있으면 이물 속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혼합해서 데우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수 혼합식 탕비기예요. 기수 혼합식. 그러면 자, 전기의 잠열에 의해서 물을 데우죠. 그럼 이 물이 물에 이제 이 고압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면서 물을 데우면서 응축수로 바뀌죠. 혼합됩니다. 그래서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열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수 혼합식 당비기는 전기를 사용하면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스팀 사일런스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15페이지부. 그래서 이제 개별식은 이세 가지고 415페이지 중앙식 개념이 있습니다. 자, 중앙식 개념은 어디에서 중앙식 개념이 이거죠. 우리가 저런 경우 보시면 됩니다. 중앙 집중 난방을 하면 자 급탕도 중앙식 개념이 됩니다. 중앙식은 쉽게 한 곳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각 동마다 배관에 의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중앙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간접가열식. 그럼 차이점은 이거야. 온수볼에서 직접 물을 가열하느냐, 아니면 간접 저탕조에서 가열하느냐, 그 차이점이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물의 가열 위치가 보일러라는 거야.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가열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간접가열식하고 직접 가열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물의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예요. 그래서 직접 가열식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가열식은 온수 보일러가 아니다. 그럼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를 거의 사용해요.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저탕조가 있습니다. 저탕조. 저탕조가 있으면 여기에 가열 코일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가열 코일에다가 전기를 보내서 데우는 거예요. 수증기 만들어서 가열 코일에 전기를 보내가지고 물을 가열. 그럼 가열 위치가 저탕조예요. 여기가 물의 가열 위치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직접 가열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접가열식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은 물을 끓이는 위치에서 스케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직접가열식은 본래에서 직접 끓이다 보니까 직접가열식은 스케일이 본래에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가열식은 본래에서 물을 직접 끓는 게 열매를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위치가 저탕주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거죠. 스케일이 저탕주에서 발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가열식은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급탕에서는요, 그 공급 압력을 맞춰지기 위해서 보통 이겁니다. 펌프로 공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보통 펌프는 뜨거운 물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못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 중력 탱크라고도 하죠.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돌리는 거예요. 팽창 탱크. 그래서 팽창 탱크라고도 하고 중력 탱크라고 해서 개방식하고 밀폐식인데 개방식은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중력 탱크라고 하면 압력차로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직접 가열식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팽창 탱크 압력으로 돌리는 직접 보일러에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일러가 고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접 가열식의 경우는 보일러가 압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탕조가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417페이지 그림 보시면 거기 즉 간접 가열식 나오죠. 그럼 위에 저 우측 그림 보면 중력 탱크가 있죠. 거기 급수관의 우측에 있죠. 타고 내려와서 바로 저탕조에 새로운 물이 공급돼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가 고압을 받고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고압이 되는 거.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수명이 되고 그래서 보일러 수명은 간접 가열식이 보일러 수명이 긴 거예요.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 수명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 보일러 수명이 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이 보일러 수명이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간략히 우리가 해서 정리. 그래서 서모스탯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해서 그러면 저탕이 나오면 항상 서모스탯을 자동 온도 조절기를 기억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탕 배관 쪽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나중에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나중에 한번 풀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426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